아내가 씻고 있습니다. 뭔가 놀려줄 만한 게 없을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갑자기 뇌리에 선녀와 나무꾼이 스쳤습니다. 필터 써서 아내 킹받기하기. 일단 씻고 있는 김아내가 앵글에 나오게 되면 그 순간 채널이 폭파되기 때문에 각도를 잘 맞춰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본격적으로 킹받게 해봅시다. 여기가 선녀들이 미역을 먹는다는 그 우물인가? 과연 수사승이 말한 그대로구만. 이걸 가져가면 선녀들이 나의 아내가 된다고? 야 미친아! 목욕 즐기시길 바랍니다. 아니 뭐? 이걸로 끝내면 김아내가 섭섭해할 것 같으니 엔젤로 빙의해서 연속으로 놀려주려 합니다. 내 이름은 핸델. 동생과 함께 처음 보는 숲을 헤매고 있다. 길에 오면서 주순 옷가지들을 하나씩 뿌리면서 새엄마를 따라가도록 하자. 이런 식으로 하나씩 표시를 해두면 집으로 다시 찾아올 때 잘 알 수 있을 거야. 네 갈게요 새엄마. 잠시 후 새엄마가 PC방에 떨궈놓고 갔나 봅니다. 아 저 뭐하는 거야? 왜 팬티까지 가져가? 마녀가 등장했습니다. 마녀에게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면은 새엄마가 데려다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. 괜찮아, 아까 전에 흘려놓은 것들을 이용해서 집에 가보자. 맙소사, 마녀가 내가 놓고 간 옷가지들을 전부 빼앗아 가버렸잖아. 내 실수. 야, 한산한 시간에 주차 연습을 도와달라는 아내의 요청에 이거다 싶어 초딩 강사로 컨셉을 잡았습니다. 아 왜 안 맞아 이게? 이미 이쪽이 아니잖아요. 반대쪽으로 꺾어야죠. 아 진짜 초등학생인 제가 해도 이거보단 더 잘할 것 같아요. 입 함부로 돌리지 마. 아니 제가 언제 입을 함부로 놀렸다 그래요? 여기 앞이 협소한 주차 공간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. 절대로 오늘 우리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요. 괜찮아 매주마, 엄마가 주차를 못해가지고 아직 우리는 놀러 갈 수가 없어. 그만 좀. 정신 공격을 받고 쓰러져서 쉬고 있는 김아내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줍시다. 호해요 호해. 아니 자네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? 지금 소문을 못 들은 거야? 언제 또? 유튜브 100만회에 노래 부르는 나그네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신다는 모양이야. 어서 가세. 잠깐 이거 좀 들고 있어봐. 아니 뭐야, 벌써 여기까지 내 소문이 퍼졌다고? 남들이 내 얼굴을 알아채기 전에 빨리 이 마을에서도 도망가야겠는걸? 쫄랭이 청년 아니에요 해봐. 혹시 쫄랭이 청년 아니에요? 그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. 자 이걸로 나 좀 찍어줘봐. 뭔데? 사실 이런 말 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지만 숨겨왔던 비밀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려 합니다. 나 사실 다른 이 생겼어. 눌러봐. 뭐야? 자, 아니 왜 남자가 나오지? 내 사랑하는 그녀야. 인사해. 그녀야? 응. 남자인 건 알아? 어? 남자인 건 알아? 뭐야 이 새끼. 이건 상당히 실패했네요.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작당모의를 하는 두 악당. 엄마 떨리는 거야. 회의를 끝마친 두 악당이 향한 곳은 예콩지야! 예콩지야! 당연히 엄마 놀리러 왔습니다. 그 청소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농땡이 피우고 있으면 어떡하냐! 그만해! 콩지야! 아니야! 화장실에서 뭔가 기척을 감지한 김아내. 야 너 밖에 있는 거 다 안다. 가라. 빨간 휴지 줄까? 파랑... 아 씨야 냄새! 알고 보면 극한 직업인 휴지 귀신입니다. 무슨 휴지 줄까? 빨간 휴지 전까지는 안 가요. 빨간 휴지. 빨간 휴지. 오늘도 김계정은 행복합니다.